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어제는 우리 지역에 비가 살짝 내렸고요. 주말에 비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단풍도 낙엽이 돼가면서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아직까지 이 단풍을 제대로 즐기신 분들이 없어서 많이들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전국시대에서는 지역별 가을 단풍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가을은요. 단풍의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순창에 위치 강천산 군립공원인데요. 아기자기한 이 단풍들로 등산객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강천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를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수줍게 물든 붉은 빛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계절. 사람을 끌어당기네요, 단풍이. 물감이 뿌리 난 것처럼 너무 이쁩니다. 고운 단풍 속에 숨겨진 옛 이야기와 밤이 되면 색다른 볼거리로 유혹하는 순창 강천산으로 오늘 함께 떠나보시죠. 1981년 전국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순창 강천산.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 덕분에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는데요. 강천산 산행의 초입, 요 병풍 폭포가 반깁니다. 폭포를 보니 득음을 안 할 수가 없겠구만. 지훈 씨, 오늘은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요. 폭포가 아름답죠?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예, 예. 순창군 문화관광에서 임무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폭포가 너무 이뻐서 그렇죠.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놓고 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저 강천산 그 절경으로. 그 병풍폭포라는 곳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도 이곳을 지나면은 죄를 사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 고운 단풍이 그늘이 돼주는 순창 강천산 산행 출발해볼까요? 자, 여기 맨발 체험 코스니까 맨발로 한번 걸어보실래요? 맨발로 등산을요? 그럼요. 여느 산에서 보기 힘든 맨발 산책로. 황토길에 모래를 뿌려 걷기 좋게 조성돼 있는데요. 단풍 사이로 그 빛이 들어오는 게 그렇죠. 진짜 절경이에요. 은하수 같이 뭐 그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잠깐의 맨발 산책으로 가을 산의 기운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발 신을까요? 네. 아이고. 아니 근데 아이고. 그 사이에 시원하죠? 발바닥이 저 핑크빛 됐어요. 원래 엄청 누렇게 폈었거든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효과 좋네. 산행 내내 만날 수 있는 맑은 계곡물도 가을의 청량함을 더하는데요. 또 이곳 단풍은 일반 단풍보다 작고 짙은 붉은빛과 노란빛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강천산의 단풍은 다른 산의 단풍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게 엄청 이뻐요. 그래서 애기 단풍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산책로, 저 편도 2.5km, 왕복 5km가 되겠죠. 거기에 터널을 이루고 있고 그래요. 그냥 한 폭의 그림, 그냥 그 자체예요 지금. 한 폭의 그림 앞에서 또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풍경 좋고 표정도 좋으니 올가을 인생샷 제대로 남깁니다. 입구부터가 사람을 끌어당기네요, 단풍이. 물감이 뿌리 난 것처럼 너무 이쁩니다. 우리 각시처럼 너무 빨갛고 이쁘고 좋습니다. 우리 지은 씨도 중력처럼 강한 사랑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이제 다 봤으면은 저 위에 좋은 풍경, 저 좋은 경치 많으니까 또 올라가 볼까요? 좋은 경치가 또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많은. 고고! 고고! 예. 걸음을 재촉하기도 잠시 다시 마음속 소망을 꺼내볼 수 있는 여유를 느껴보는데요. 선생님 소원 뭐 비실 거예요? 예, 손주들 건강. 가족 건강이요? 선생님 건강도 챙기셔야죠. 아, 저는 충분히 건강해요. 하긴 그렇겠다. 두 분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나타난 특별한 나무 한 그루. 선생님 이 나무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이게 모과나무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 모과나무예요. 300년 이상 된 거죠. 세월이 무색하게 가을이면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죠. 자, 이제 강천산 산행의 하이라이트 현수교를 만나러 갑니다. 예, 아주 절경이죠. 절경이고요. 네. 장관이고요. 네. 제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호남의 소금강, 소금강이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경치가 빼어나고요. 또 위에서 보면은 한 이제 용이 꼬리를 치면서 승천하는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용천산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었어요. 현수교는 50m에 달하는 아찔한 높이 때문에 구름다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진짜 건너요? 그럼요.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구멍도 났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길이가 78m밖에 안 돼서. 네? 다리 중간쯤 오면 밑이 까마득히 보이고 꽤 많이 흔들려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답니다. 이야, 좋네요. 네. 경치가. 이 가까이 갈 수가 없네. 현수교를 무사히 건너면 강천산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닿는데요. 옛 이야기가 깃든 기이한 형상의 폭포와 바위도 눈을 즐겁게 합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산행을 하니까 오, 산 오는 길이 하나도 안 심심하고 너무 그렇죠? 재밌어요. 그 한 시간이 그 후딱 지나갔죠? 후딱 가요. 네, 예, 그렇죠. 와, 이 오는 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렇죠. 강천산 가을 산행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순창에 전해지는 옛 이야기를 주제로 한 야간 경관 프로그램이 가을산의 밤을 수놓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낮에 본대가 아닌데요, 여기는 지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웅장한 기암괴석은 형형색색의 포토존으로 변신했네요. 낮에 왔을 때도 햇빛 있을 때는 따뜻하고 지금 좀 추우지만 야경은 너무 예뻐요. 별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너무 이뻐서 정말 나 아무 때나 꼭 가족들하고도 오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강천산 단월야행 앱을 실행하면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포토존에서 특별한 사진과 영상도 남길 수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강천산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가을 단풍이 선사하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순창 강천산! 더 늦기 전에 강천산의 특별한 가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강천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단풍과 폭포가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밤에는 야간 경관이 정말 예뻤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단풍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바위벽에 펼쳐지는 화려한 영상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낮부터 밤까지 정말 지루할 틈 없이 볼거리가 참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단풍놀이는 강천산으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조금 색다른 가을 풍경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가집 생활을 하던 과거에는요, 가을이 유독 더 바빴다고 합니다. 김장도 김장이지만요, 초가집은 보수 공사 때문인데요.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지금도 있다고 하죠. 네, 바로 나간 읍성의 민속마을인데요. 고즈넉한 가을 풍경을 즐기면서 이색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성화중대. 지금은 바야흐로 2019년. 하지만 순천에 가면 미운 사람 떠올리고 있어. 그 옛날 그 생생한 삶의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너 알바. 그래. 걸렸어. 할 수 있겠네. 물이 샌다니까. 아, 그래요? 제가 물이세요? 옛 시절의 삶을 오롯이 그려안고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고향. 여기는 나간읍성입니다. 아유, 고즈넉하고 너무 좋네. 오랜만에 나간읍성 왔는데 왠지 모르게 고향이 온 느낌,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아유, 지나가는 강아지 날 반기는 것 같네. 아, 여기 계시네. 그대로 계시네. 인사드려야 되거든요.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기치의 향 만강하셨나이까? 아우, 가을 나들이 기분 좋다. 아유,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조선의 대표 지방계획 도시이자 대한민국 3대 읍성 중 한 곳인 나간읍성.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한번 외쳐줘야 되거든요.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헤, 내가 왔다! 뭐라구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펼쳐지는 낯선 모습들. 나간읍성의 시그니처 풍경 초가집입니다. 집 색깔이 다른데? 지금 아 지금 바꾸는구나. 여기 살아봐. 들어가 볼까요? 갑시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름이 용머리라는 것입니다. 아 용머리. 예. 용머리 올릴 이 경력이 엄청 나시겠네요. 제 용머리를 잘 틀어야 예예 빗물이 안 새거든요. 예예 용머리를 잘 안 못 틀면 빗물이 새서 집이 다 썩어. 저거서 그리고 그냥 트는 것이 아니고 야물게 해야 되니까. 마나도 안 돼요. 마나도 안 되고 딱 적당하게 잡아가지고. 예. 네. 또 밟아. 그래. 돌렸어. 잡고. 예. 돌려. 돌려. 오케이. 할 수 있겠는데? 맞아. 아니, 물이 샌다니까. 아, 그래요? 제가 물이 새요? 아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이 샌다니까. 아, 잘하니까. 아니야, 야, 직업 정신 투철하시네. 아, 아버님, 아 절대 못하게 하시네. 야, 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이영엉키는 이곳에선 김장과도 같은 일년 농사죠. 한창 네. 지붕을 지금 올리고 있네요. 이영 네, 이영 네. 올리는 거죠. 네. 날개를 올려가지고 네. 지금 요 푹 들어가서 썩은 데는 다 파내고 아. 깨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요 날개를 돌리거든요. 네. 이건 이영이라고 하죠. 이영, 이영영 넣는다고 하죠. 이제 용모를 위에다 얹거든요. 아. 근데 용모리 저것이 잘 엉꺼야 물이 안 새요. 아. 물이 여기서 물이 새면 조금씩 파고들어 썩어요. 이게 집을 잘 못 이루면 1년도 못 가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인 것이 아니거든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무서워요. 제가 아 너무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높이 있어 인터뷰가 처음이라. 우리 지금 요걸 요 지붕에 올라온 사람들은 4대 보험 다 들어갔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다치면 안 되니까요. 아 그래요? 조심해서 작업하시고 예, 예. 끝까지 예예 예. 힘내서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저 내려가겠습니다. 무서웠어. 내려갑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거.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군대 나왔는데. 아이고 군대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러니까 무섭네 이게. 아 제가 젊은 분이 그렇게 무섭을. 아유 제가 예, 아니에요. 초가 지붕에 새 짚을 얹어 곱게 꽃단장을 맞춰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는 나간 분들. 그 수고로움 덕분에 매년 이 멋진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겠죠. 민속촌 같이 좋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네, 좀 가을 분위기 좀 내자 하고 왔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래터도 있고 예. 그 담장 돌 담장 예. 담장 넘고 어렸을 때 아저씨들이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예? 짜가지고 집 올리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게 제가 생각나 그러니까 좋아요. 담장에서 찍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예. 담장에 사진 찍을 때 포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담장 사진 담장 옆에 사진 포즈 있거든. 담장 포즈 아 좋다 아주 좋다. 넉넉한 가을 풍경을 무대로 펼쳐지는 나간 어르신의 구성진 대금 연주. 이 또한 나간읍성이기에 가능한 풍경입니다. 아이고 여기 빨래터가 있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전... 옛날에 여자들이 네. 여기 내과에서 빨래하면서 네. 이제 집안 일 뭐 남편 형도 보고 시어머니 형도 보고 쌓여있는 분노 게이지를 한 방에 미운 사람 떠올리고 있어. 스트레스 많은 분들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고. 조선의 안악과 함께 그때 그 시절 빨래터의 향수를 느끼는 시간. 즐거운 추억 하나가 더 쌓여갑니다. 빨래 끝! 예술 대사래 그러니까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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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야 옥사거든요.
사실 나가남선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체험 장소가 이곳입니다. 처음으로 옥사 체험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옥사에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상해지네요. 들어보니까 진짜 죄를 지은 기분이네. 실제 조선 옥사의 모습을 재현한 이곳 꽤 실감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허, 너의 죄를 알 터이냐? 빨리 말합신다. 너의 죄가 무엇이냐?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사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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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를 들라. 와. 탁 해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뭘 이런 걸 도와주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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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 와, 이게, 어우, 아빠라. 이게 재밌네. 재미로 합시다. 뭐 그냥 이 정도. 더 이상 하게 되면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언제쯤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쏙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너라. 목을 넣어라. 목을 넣어보거라. 그래. 네 이놈. 참 볼 게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좋은 추억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주겠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옥사들과는 달리 성곽 안에 위치해 있는 게 특징이라는 나간의 옥사. 소위 죄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네. 아, 연못도 있고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근데 뭐, 후각을 자극하는 이 맛있는 냄새 뭐야? 저쪽인 것 같은데? 저기 연기가 나네. 맛있는 냄새. 가자, 가자. 여기다, 여기, 여기야. 이야, 이 장독대가 아주 그냥 엄청나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부 하는 거예요. 아, 두부 하려고. 아, 두부 하시려고? 두부 끓이고 있습니다. 아, 솥단지다. 아주 그냥 제대로 전통으로 하네요. 솥이 솥이 없나? 어머나. 여기선 모든 게 옛날식 그대로입니다. 가라고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매서 가꿉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뜯어서 이거 방에다 쟁겨놨다가. 네. 이렇게 두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는 거부터 믹서기로 안 갈고 이렇게 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는구나. 예. 이거 지금 이게 뭐죠 지금 이게? 예, 콩입니다. 콩 갈아놓은 거. 예. 걸러가지고 엄청난 걸 보네.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흔히. 예. 여기는 맛있어요. 이제 이따 잡숴 보셔.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거? 아주 오래 끓여야 돼요. 얼마나? 한 정도 끓여야 됩니다. 이거 지금. 콩을 삶을 때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데요. 바닥이 눌러붙게 되면 두부에서 탄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옛날 방식에 정성까지 더해 만드는 나간 안악표 손두부. 이거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어미, 어미. 이렇게 짜갖고 두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유 잡숫고, 2번 순두부 잡숫고, 3번 두부 잡숫고. 자, 이제 마무리 돼. 단계. 이제 순두부가 되고, 그치. 두부가 됩니다. 간수를 많이 치면 깜깜깜 몸이 아, 딱 딸려 버리니까. 와. 자. 야. 이게 짜는 값입니다. 짠 값이 이게? 예. 어머나. 오. 콩을 먹었는데. 진짜 사골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느낌. 이게 진짜 리얼 두유네. 맛있다. 진하게 끓인 콩물을 틀에 넣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뽀얀 나간표 손두부 완성. 아,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아주. 이거 사다 잡숫냈다 됐었어요. 입에서 살살 녹네. 든든하게 속 채웠으니 이제 나간 마실에 대미를 장식해 볼까요? 여기 소원지 쓰기가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소원지 체험장. 이미 발도장 찍은 분들이 참 많네요. 스케줄에 쭉 있는 게 소원 쓰신 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야, 소원들 많이 쓰놨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성화 씨 소원도 꼭 이뤄지길 비나이다. 저 소원 다 적었습니다. 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계 여행 기원.
아,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계 일주 한번 해보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아, 요걸 제가 저도 좋은 곳에다가 별 잘 드는 데다 한번. 나간 읍성에선 소원이 진짜 이루어진대요. 이 볕집에 있는 소원들이 정월 대보름에 함께 태워 올라간다고 합니다. 잘 태워 올라가지고 여기 써 있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스러운 풍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역사와 전통, 그 시간들을 삶으로 이어가는 곳. 올가을 나간 읍성에서 그 추억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네, 정말 드라마에서만 볼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진 것 같은데요. 나간 읍성 민속마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초가집도 생소했지만요. 이영 언기라고 하셨죠. 이 지붕을 새로 잇는 작업도 참 신기해 보였습니다. 맞아요. 손으로 일일이 꼬아서 해마다 이렇게 지붕을 새로 얻는 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전통 그대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지붕을 얻는 작업은 이제 얼추 끝이 났을 때지만요. 뜨끈한 두부도 맛볼 수 있고요. 정월 대보름에 태울 소원지도 만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다녀오셔도 참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전통의 역사가 가득한 진주 소싸움 대회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행 왔다가 여기 들렸는데요. 힘이 그냥 불끝불끝 섞입니다.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주 민속 소싸움 경기가 펼쳐졌던 지난 주말. 이른 아침부터 육중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꼬마 됐어요. 내가 못 챙겨 꼬마 그냥 놔도 있어. 20년 늦게 했는데도 아직 저가 출전합니다. 굉장히 내가 긴장이 돼서. 출전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시간 앞에 와야 손들이 안정하나. 아, 그러면 소 안정되네. 소 좀 끓여줘야 되자. 내 매야 되자. 먹고 나면 돌리시야 되자. 그럼 사람이 돼. 고려 말 남강 백사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진주 역사에 한 획을 그어온 민속 소싸움 대회. 진주 사람은 발행국 일본 사람들에게 언급을 받고 싶게 일본을 그 발전하기 위해서 소를 뚫고 나서 마을 내 단위로 이제 그 소싸움을 하게 된 것인데 지금 128회인가 160회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10월마다 함성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지만 올해는 늦어진 이유가 있다고요. 자, 진주 소싸움은 그 100년의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대회가 대질병됨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 이제 막판에 진주의 축제 이 농반기를 이제 맞아서 다 정리하고 우리 3일 동안에 지금 소들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전부터 예사롭지 않은 울음소리.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내는 이른바 고래빽이다. 마, 댐비 보소 마. 내가 기러이 되고 목이 되니까 등이 이렇게 기러이 되고 다리가 약간 낮아야 되고 눈안 보세요. 눈이 틀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네, 눈이 좀 와이사도 난 좀만 해요. 고약슬 좀 사나운 이런 커다란 눈망울 뒤에 숨겨진 야성미 넘치는 눈빛. 거기다 싸움소의 명무기. 투박하고 단단한 뿔까지 갖췄다면 오케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힘겨루기인 만큼 뿔의 모양에 따라 소의 전투력과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데. 자, 악바리 필살기는 뭡니까?
죽어지, 매도 잘 죽어. 보통 문어불에 불로 잘 걸지. 잘 뜨고. 그럼 싸움소는 무조건 쓴놈이어야 됩니다. 쓴놈. 아, 자기가 대장하고, 예, 동북 버시고있어. 그리고 태능 선수촌 못지않은 철저한 선수 관리. 소가 싸움소 등록이 되면 예. 이름을 파요. 등록이 안 돼서 출전이 안 돼요. 이름이 우스꾼아야. 아버님 이름이 사람하고 똑같다. 구조가 바뀌어도 많아 못 가고. 이래봬도 나 이름 있는 소야. 캐페트 이야기라고 봐요. 바꾸려고 합니다. 드디어 선수 입장. 자, 신발 올라가 부딪고. 자, 오늘 첫 경기가 시작되네요. 독감 한 방의 마음에 쭉쭉 안차라투 안차. 이거 초기화가 좋아야 된다. 묵직한 뿔의 대결에 모래판 위를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 아토리 으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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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랭 문화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으르자 으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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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kg에서 700kg까지 명중 700kg에서 800kg까지는 얼중 가만 눌려서 가만 돌리는 게 있고 돌아가면서 가만 돌리는 게 있는데 뿌리 비녀 뿌리 때는 비녀 뿌리 여인이 비녀를 꼽아 비녀 뿌리 때는 가만 돌려야 된다. 자, 노무지 홍보는 찍어야 됩니다. 야, 울산에서 이거 우리 여행 왔다가 여기 들렸는데요. 소싸움 진짜 전부는데 기가 막힙니다. 젊은 배기가 넘쳐 흐르고 힘이 그냥 불끝불끝 솟깁니다. 소하고 소하고 싸움 밀고 닦기가 그 재미를 보는 거지. 이거 말하고 근데 소상 하는 그 보호죠. 현란한 액션이 없어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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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노 어디로 가노.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예측 불가 각본 없는 드라마가 바로 소싸움의 묘미. 지금 대가가 오면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나는 보러 와요 나는 보러 와요. 이겨서 이제 지금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아, 나 저 처음 왔는데 재밌네요. 이 기술이 진짜 좋은데 이거 정말로 이 손은 와 진짜 이리 큰 손 처음 봤네. 머리가 진짜 좋네. 아, 영리한데 진짜 정말로. 한편 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대결이 있었으니 우승 이력부터 남다른 기백이의 경기. 다 기백이가 이렇게 높다 이야기 안 하던가 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지 운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뭐 없고 저는 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시작과 동시에 기백이의 기선제압. 안 되겠다 싶을 땐 쿨태가 답이다. 아 역시 참 또 소문은 잠시 또 이상하다. 이처럼 뿔 한번 못 맞대고 끝나는 경기도 있기 마련. 아버지 오늘 집에 가입시다. 오늘 집에 가야 내일 또 일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라. 네, 소들은요 딱 들어와서 지가 눈싸움을 딱 해서 이거는 한번 해볼 만 하면 딱 싸우는데 들어와가 지 마음에 안 들고 아이가 깨갱하면요 바로 도망갑니다. 그만큼 소들이 영리하다는 거죠. 그렇다가도 일단 한번 붙었다 하면 엄청난 근성을 자랑하는 싸움소들. 뭐 내 꿀밤 맛 좀 보고 싶나.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아 가자 가자 가자. 지금 대신에 말 알았다. 이럴 때 누가 잘하고 사 가자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속아요. 가자 군대를 잘하 뭐 자축으로 가고 일하고 이쪽으로. 그거는 뭐 아무나 자수 하고 있다고 그 맛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난 이 손 탐나게. 순박한 소들의 화끈한 반전 매력. 한치의 망설임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정직한 모래 위의 승부. 진주에서 기다리겠소.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또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물건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이 탄탄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음식 또한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음식의 기본이라고 하면 아마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한식이라면 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맛깔스러운 반찬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요리를 더욱 빛나게 해줄 밥짓기부터 탄탄하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대한민국 식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밥심에서 나온다. 밥상위의 진정한 주인공, 밥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밥, 밥, 밥! 여기에 곁들이면 환상적인 풍미선사할 반찬들까지 한국이 놀리는 밥심천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에서 밥이 맛있기로 유명한 이곳 송정에 있는 한우불고기집인데요. 경기도 여주에서 재배한 쌀을 이틀에 20kg씩 직접 도정을 한다네요. 네, 저희가 지금 7분 도정을 하고 있는데 7분 도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백미하고 현미하고 중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이름하여 자가도정. 7분 도정 쌀로 밥을 지으면 이렇게 노르스름한 빛을 띠게 되는데요. 도정한 지 오래되면 맛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식당에서 직접 도정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등장한 메뉴, 7분 도정 밥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1등급 한우불고기 되시겠습니다. 자박자박 차오른 달달한 국물에 보드라운 소불고기 대기 완료! 여기에 리필 가능한 푸짐한 반찬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손님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영양가 살아있는 쫀쫀한 자가도정 밥 위에 고기 한 점, 국물 한 숟가락까지 딱 끼얹으면 아, 이보다 고문일 수가 있나요? 아이, 먹지만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밥 맛이 어떤가요? 네, 밥이 참 맛있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네. 이게 햄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먹고 보니까 이게 이 집 밥이 햄이더라고요. 맛있어요. 흰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 쌀밥도 좋아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집 다니면서 이 밥에 내가 맛이 들어가지고 가끔 오는 편입니다. 요즘에 거의 다 뭐 하얀 밥을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특별히 햄밥을 하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그리고 밥맛이 다른 데 비해서 약간 더 고소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꼬들꼬들한 밥을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안 그래도 맛있는 밥, 더 식욕 폭발하게 만드는 인기 메뉴 등장. 이 집의 또 다른 밥도둑이라는데요. 고기의 매콤 달달한 맛이 쏙 배어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매콤한 비법 양념에 퐁당 뛰어든 왕갈비가 밥상에 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곱게 단장에 들어갑니다. 살코기 잔뜩 붙은 왕소갈비를 진득한 양념으로 충분히 적셔주면 완성인 줄 알았더니 다시 가진 채소를 듬뿍 아낌없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룡점정 1등급 한우불고기까지 얹어주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다 해서 말 그대로 산더미 물갈비 손님상의 등장이요. 누가 밥도둑 아니랄까봐 도톰한 살코기 먹음은 왕소갈비에 반할 수밖에 없는 양념 한우 불고기까지. 입맛 까다로운 주부들도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맛. 자가도정밥과 산더미 물갈비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맛이 어때요?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고기도 너무너무 맛있고 이 집 음식이 다 너무 맛있네요. 밥맛은 모든 음식의 기본. 식욕도 두 배, 맛도 두 배. 비타민 함량 풍부한 찰진 자가도정밥과 마성의 한우불고기 맛이 궁금하다면 부산 송정으로 렛츠고! 다음 맛집을 찾아 도착한 곳은 경남 양산의 한식집. 향긋한 밥 냄새를 따라 들어온 부엌에서 마침내 드러난 밥의 정체는 노란색? 엄마야, 주방장님, 이거 탄 거 아니죠? 오늘 지금 밥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햇살이니까 아무래도 촉촉하니 찹쌀이 들어가니까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식당 정원에서 우리 제작진이 찾아낸 노란 빛깔의 주인공 바로 치자였습니다. 엄마가 치자를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밥도 지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조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 식자를 가지고 밥을 해서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도 좋아지지 않나. 속병부터 안면 홍조까지 온몸에 열을 내리는 데 탁월하다는 치자. 주방장의 특급 레시피입니다. 저희는 손님들이 오셔서 밥을 주문하시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쪽에 솥에 밥을 올려서 하거든요. 그럼 쌀은 저희가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쌀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찹쌀 70%, 멸쌀 30%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짓고 있습니다. 치자는 이제 하루 동안 우린 치단물을 이렇게 밥에다가 넣어서 네. 진하기 때문에 여기는 물을 좀 섞어서 해야 됩니다. 주문을 받자마자 버섯과 은행 그리고 치자물을 넣어 치자 버섯밥을 짓는 주방장. 여기에 오늘 아침 통도사 옥년암에서 기러온 약수까지 들어가면 준비 완료입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이번엔 반찬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사시사철 사랑받는 나물은 물론 새콤한 레몬을 넣은 연근 초절임까지 아주 제대로죠?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다른 양념 안 하고 재래간장하고 우리 조선간장이라는 거 그거 넣고 참기름 깨소금 요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직접 만든 간장, 된장 그리고 참기름과 깨소금만이 이 집에서 통하는 조미도라네요. 이 집 압력솥을 채우고 있는 또 다른 요리가 있었으니 바로 치자물 곱게 입은 돼지 수육.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만 맛볼 수 있는 수육에도 치자물이 들어가 노란색입니다. 윤기짜르르르르 삼겹살로 만든 치자 수육이 완성된 사이 드디어 치자 버섯밥 개봉박두. 아우 새콤다 고와. 드디어 기다림 끝에 맞이한 치자 버섯밥 한 상과 치자 수육. 보기 좋은 밥이 먹기도 좋다고 밥상에 예쁜 단풍 물든 가을이 찾아온 것 같네요. 집밥이 그리운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자연밥상. 과연 맛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로컬 푸드? 굉장히 자연의 맛 그대로 아주 슴슴한 자연의 맛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나는 즐겨요. 그리고 치자밥은 굉장히 가을에 먹기가 더 좋아요. 버섯이랑 은행이랑 가을 향이 뭉뚱 나는 밥이에요. 맛있는 밥이에요. 그래서 자주 먹는다. 기분 전환도 하고요. 밥이 색깔도 예쁘고 먹으니까 반찬 없이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술술 넘어갑니다. 치자밥은 처음이에요, 솔직히. 근데 좀 이쁘고 일단 보시면 이쁘지만 좀 쫄깃쫄깃하면서 찹쌀밥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은행이나 버섯이 거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은행하고 버섯을 좀 싫어합니다. 그 식감이 너무 싫어서 근데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밥 위에 김과 양념 부추를 취향껏 뿌려서 슥슥 비벼 먹으면 행복 그 자체. 가을 배추에 수육 올려 한 입. 와 정말 맛있겠어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에 그릇도 금방 바닥을 보입니다. 아주 깔끔히 해치우셨네요. 먹다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수 청정해역에서 공수한 홍합과 마른 톳을 뿌려 만드는 홍합밥도 이 집의 인기 메뉴인데요. 비린맛 없이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내음은 그야말로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피부 미용과 빈혈에 좋은 홍합의 효능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맛과 건강 모두 잡은 최강 밥집.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온다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주방장님, 8년간 이어온 한결같은 맛 앞으로도 변치 않으실 거죠? 가능한 한 몸에 정말로 양심을 걸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구슬땀 흘려 일궈낸 쌀의 정성 어린 변신. 억만반찬을 가져다 줘도 절대 안 바꾸는 밥이 맛있는 집.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네, 밥심천하 밥맛이 맛있는 부산의 맛집들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곳은 7분도 현미로 직접 도정을 해서 밥을 짓는 곳이었는데요. 음식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밥까지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 보면 정말
맛집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식당에서는요, 이 노랗게 물든 치자밥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밥 하나에 온갖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하나의 보약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본인 밥에 저렇게 열정을, 정성을 쏟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른 음식에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이 맛있는, 아니죠, 밥도 맛있는 부산의 맛집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한창 맛있다는 홍천 사과 맛보러 가볼 텐데요. 품종도 다양하고 활용법은 더 다양하다고 합니다. 홍천 사과 축제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가을이 선물한 붉은 보석 사과. 주렁주렁 탐스럽게도 열렸습니다. 홍천의 청정 자연과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자란 홍천 사과. 백설공주도 반할 수밖에 없는 맛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맛인지 사과 맛보러 홍천으로 가보시죠.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점점 더 붉게 익어가는 사과들. 와, 세상에, 나무마다 사과가 주렁주렁하네요. 맛있겠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제가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 바로 사과! 사과 농장에 제가 왔습니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가장 맛있는 사과! 요즘 사과 농가에서는 수확이 한창입니다. 우와, 크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사장님, 저는요, 네. 홍천에 이렇게 사과가 유명한지 몰랐어요. 네, 유명합니다. 당도도 높고 아삭아삭하고 맛있으니까 유명하죠. 그럼 실제로 홍천에 사과 농가가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0, 7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지금 홍천 시내 쪽에서 사과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더 많은 걸 보고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새콤달콤 맛있는 향기로 가득한 이곳은 홍천 토리숲입니다. 드디어 축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이 안에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많다고 하니까요. 빨리 가볼게요. 사과 축제답게 대형 사과 등도 주렁주렁. 사과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여길 봐도 사과, 저길 봐도 사과. 홍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나와 홍천의 맛을 자랑합니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맛도 볼 수 있으니 홍천 사과를 제대로 즐기는 기회. 모자도 빨간색, 앞치마도 빨간색. 아니, 네, 여기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아니라 사과가 서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사과 좀 많이 판매하셨어요? 네, 많이 팔았어요. 어제도 좀 팔고 오늘도 좀 많이 나가네요. 다 맛있는 사과들인데 못 나와서 좀 아쉽네요. 어머니, 맛있게 지금 사과를 잘라주신 것 네. 같은데 저도 한 입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죠.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죠? 새콤달콤하고. 예, 드세요. 예. 저 사과 먹고 드세요. 오늘 축제에서 사과 이렇게 많이 먹고 예뻐지고 예, 갈게요. 예뻐지세요. 네, 사과 많이 드세요. 아버님, 지금 네. 뭐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사과요. 사과 맛보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아주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평소에도 홍천 사과 즐겨 드세요? 네, 그럼요. 우리 홍천 사과 자라. 딴 데 건 맛이 없고 여기 건 맛있어요. 홍천 사과의 자부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장. 사과 농원마다 홍천 사과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홍천 사과 축제에 왔더니 이렇게 예쁜 사과 나무가 달려 있는데, 아 근데 이 노란색? 아 색칠을 잘못 썼네. 빨간 사과인데 참. 아이. 노란 사과 있다니까요. 노란 사과가 있다고요? 에. 에이, 사과는 빨간색이죠. 거짓말. 아 정말 있어요. 정말요? 홍천 명품 사과는 물론이고 사과란 사과는 다 모였다는 사과 전시관. 사과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요? 사과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맛도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제각각. 우리 전국의 어떤 사과들보다 홍천 사과가 유독 맛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점점 사과 재배 적지로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방으로서 고도가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300m에서 한 800m까지
이렇게 사과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맛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홍천에서 자란 맛 좋은 사과들. 사과 껍질이 얇고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데요. 어? 노란 사과! 정말 있네요! 드디어 찾았던 노란 사과를 발견했어요. 이거 사과 맞죠? 예, 사과 맞습니다. 이게 이제 노란 사과인데 우리나라 사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노란 사과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달달하고. 근데 꼭 생긴 게 배처럼 생겼어요. 예. 크기도 적당하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먹기에 딱 좋은 맛있는 사과예요. 안타까워됩니다. 진짜로 달고 맛있어요. 크기도 먹기 딱 좋고. 아이들, 사과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 재배 전문가에게 듣는 맛있는 사과 고르는 노하우. 이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첫째는 사과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있는 사과들이 껍질이 얇고 맛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꼭지를 여기 따지 않고, 꼭지가 없는 사과들이 많이 있는데 꼭지를 따지 않고 하면은 여기 마르지 않고 해서 좀 보관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박만 줄무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과에도 정말 줄무늬가 있네요. 이렇게. 네. 와, 이건 뭐예요? 사과 미니어처 같다. 제 얼굴이 큰 게 아니고요. 너무 앙증맞게 예쁜 이런 사이즈의 사과예요. 보이세요? 알프스 오트메라고요. 관광농에서 많이 재배를 했는데 예전에는 많이 재배를 해갖고 이제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젊은 층에서 많이 좋아하는 사과인데요. 당도는 한 19 브리스 나와가지고 매우 좋은 미니 사과입니다. 냠냠냠. 뭔가 또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완판이 된다는 이것. 과연 뭘까요? 만드는 모양은 붕어빵 같은데. 붕어빵 맞나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예요? 홍천 수제 사과잼이 들어있는 홍다리빵이에요. 아, 그럼 안에 들어있는 게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다 만들었고 생사과도 많이 들어가고 계피향도 나는 그런 빵이에요. 오, 어때요? 반응이 좋은가요? 어제도 완판시키고 완전 반응 좋아요. 과연 맛이 어떻길래 매일매일 완판을 이어갈까요? 오늘 사과잼에 가득 들어있다. 완판이 되는 이유가 있네요. 사과를 다양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홍천 사과축제. 그런데 여긴 와인 코너 아닌가요? 혹시 이것도 사과? 사장님, 얘도 혹시 사과를 만든 건가요? 네, 이 친구는 사과를 만든 거고요. 홍천 사과축제에 맞춰서 신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아유. 되게 맛있는 사과 주스? 그쵸.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탄산이 들어가 있어서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좋습니다. 식전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식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사과에 달달한 사과 와인까지 먹었으니 이제 축제 좀 즐겨볼까요? 무대 위에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자, 여기서 시작하고 저 뒤에 줄에서 시작하시면 저희가 사과 두 개를 더 드려요. 두 개가 되죠? 자, 그럼 흰색으로 사과 두 개를 주세요. 이름하여 사과 따기 점핑게임. 사과를 향해 힘차게 점! 와, 다들 잘하시네요. 그렇다면 이 하나리부터의 실력은? 실패! 자, 어려워요. 게임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귀여운 사과 인형 홍다리와 함께하는 댄스 댄스. 예쁜 친구들이 막 나와서 춤도 추던데 뭐 학교에서 오신 건가요? 저희는 동아리 한림대학교 창업동아리 파밍크루에서 홍천사과를 제2회부터 시작해 지금 4회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 농업에 관심 갖기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학교 수업에서 경영전략이라고 6차 산업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이 과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농업들, 농가들을 사람들을 많이 붐을 일으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동아리라서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와, 멋있다. 농가와 대학이 만나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홍천 사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다리 상품도 있습니다. 사과가 들어간 핸드크림부터 머리핀, 마스크팩까지 와, 없는 게 없네요. 여기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은데요. 이 액세서리들 다 뭐예요? 저희가 홍천 사과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사과 축제를 사과 축제의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과 핀이나 이건 홍천 사과가 들어간 핸드크림이거든요. 향 맡아보세요. 사과 향이 어머. 진짜 좋죠? 네. 핀이나 머리띠나 이런 브로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공으로 만들었어요. 아삭하게 베어물면 상큼한 과즙이 입안에 가득합니다. 가을은 사과의 계절. 청정 홍천에서 맛보는 맛있는 사과로 건강과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농부의 정성과 즐거움, 젊은 청춘이 느껴지는 홍천 사과. 여러분, 홍천에 예쁘고 맛있는 사과가 많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홍천 사과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홍천 사과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니 사과부터 노란 사과까지 이색 사과가 정말 많네요. 네, 맞아요. 저는 사과가 듬뿍 들어간 붕어빵도 참 맛있어 보이는데요. 영상에서도 이렇게 완판이 됐잖아요. 올겨울에 굉장한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줄무늬가 있고 꼭지가 그대로 달려있는 게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을 볼 때는 한번 직접 골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홍천 사과 이야기까지 저희가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 오늘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온기가 참 필요한데요. 따뜻한 외투나 차 한 잔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핫팩보다 가슴을 더 뜨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만큼은 이 오글거림을 조금은 참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표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맛있는 저녁 되세요. 안녕.